안녕하세요. 제가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콘트라베이스를 배울 때꼭 알고 계셔야 할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는 꼭 알고 계셔야 할몇 가지 이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개이름과 음이름입니다. 현대 음악에서 쓰이는 음에는 12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2음의 탄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피타고라스 음률을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2음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이름과 음이름인데요. 이두 가지를 모르시면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개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바로 이게 개이름이죠.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개이름은 음악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특정 음을 기준으로 잡고 그 상대적인 위치로 음에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위치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C키의 도레미파솔라시도와 F키의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다른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보시면 다른 소리가 나죠? 소리는 다르지만 똑같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C키, F키, B플랫키 등 12키의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전부 다른 음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개이름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음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음이름은 절대적입니다. 음이름의 정의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음이름은 음높이에 따라 붙은 음의 이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이름은 상대적, 음이름은 절대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두 가지 이름을 똑같이 부르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다르게 읽습니다. 개이름을 부를 때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부르고 음이름을 부를 때에는 CDEFGABC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철수가 튜닝을 하기 위해 영희에게 A 좀 쳐줘라고 말할 수도 있고 C키의 라좀 쳐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그냥 라좀 쳐줘라고 말하면 그냥 C키의 라를 쳐달라는 것으로 알아듣겠지만 다음 같은 상황에서는 꼭 이걸 알고 계셔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 음감과 상대 음감을 갖고 있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곡의 어떤 부분을 설명할 때, 여기 도레미 하는 부분에 드럼이 이렇게 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F키였던 거죠. 그럼 절대 음감인 친구는 C, D, E를 말한 것이 되겠고, 상대 음감인 친구는 F, G, A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F키의 도는 F니까요. 실제로 상대 음감은 F키의 F, G, A가 도레미로 들립니다.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도레미로 들리는 분과 파라도로 들리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절대 음감보다는 상대 음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레미로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 전공을 하다 보면 절대 음감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는 꼭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 이름과 음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 이름은 상대적, 음 이름은 절대적이라는 개념과 실전에서 개 이름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 이름은 CDEFGABC로 읽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음악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